시간 발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회전 2의 지금 제작 발표의 현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곱 배우 분단이 우리 구회전 2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공동 인터뷰를 통해 속 시원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건 감독님, 먼저 인사와 함께 네, 또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이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공손하게 또 일어서셔서 인사를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엄태구 씨부터 본인이 맡은 역할과 함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저2에서 김민철 역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천호 선배님. 네, 맡은 역할과 함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구해조2에서 최경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배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솜 씨. 안녕하세요. 구해조2에서 김영선 역을 맡은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 씨. 안녕하세요. 성철호 목사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만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월출이 이장 박덕호 역을 맡은 이원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해조 1의 2역, 구해조 2에서는 파출소장 역을 맡은 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막강 일곱 배우분들을 모시고 또 어떤, 네. 아, 한선아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살짝 빛이 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봄마담 역의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은한 역의 한선아 씨까지. 우리 일곱 배우분들을 모시고 어떤 드라마를 이끌어갈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우리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구해조2는 어떤 드라마이고 또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구해조2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의 본질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욕망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욕망과 약점들을 메꾸기 위한 의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악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과정인 거죠. 구해조 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특정 사이비 종교가 한 마을을 포섭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 구해조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약점들을 낚시질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거 항상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 드리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네. 많은 갈등과 소동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차지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뭐 저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 주제만 소재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제기 말랑하게 한 마을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 예, 예. 좀 어떤 면에서는 코미디적인 요소도 좀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